네, 오늘은 아침 공기가 꽤 포근합니다. 최저 기온이 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지금보다 10도가량 더 오르면서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10mm 가량이고요.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퇴근길 비와 안개로 인한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평소보다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무난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 낮 기온은 1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도 한낮에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 지역 현재 산간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트여 있어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은 없겠고요. 섬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4도가량 더 오르면서 오늘까지는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상에는 오전부터 남서풍이 불면서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작된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